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겁니다. 복식을. 그리고 초구. 네. 무난하죠. 괜찮아요. 성공. 4세트 남녀 혼합 복식은 스카치 방식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선수가 이제 돌아가면서 치죠. 두 선수의 호흡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미래 선수도 4세트 승률은 12승 7패로 63.2%. 아, 선수의 공격. 최성훈 선수가 오늘 1세트에서 두께 미스가 꽤 많았죠? 네, 오늘은 하지만 4세트에는 좀 뭐 바뀐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굉장히 네. 신중하게. 네. 네. 멘트의 타이밍까지. 네. 최성훈 선수 득점 성공을 했고 김세현 선수에게는 김세현 선수 뱅크샷 치려고 하나요? 옆돌리기 치겠죠? 지금 뱅크샷으로 갑니다. 뱅크샷으로 가네요. 지금 뱅크샷도 괜찮아요. 네. 자, 대충 코너가 갔습니다. 그렇죠. 아, 네. 네. 이렇게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김세현 선수 2점짜리. 옆돌려치기를 쳤을 때는 일단 키스를 한번 빼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편한 마음으로 3뱅크를 시도한 게 적중했습니다. 3뱅크는 키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심리적으로 편하죠. 최성훈 선수 스핀볼. 약간 눌러서 여기서 네. 아, 지금 뭐 공이 득점이 되기도 전에 팔라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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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요. 네. 아, 두꺼운 두께로 팔라전 선수가 한국인 패치가 거의 다 돼. 네. 오, 살짝 걸렸습니다. 서훈민 선수 한 번 더 공격 성공. 좀 얇은 두께로 잘 끌어줬어요. 정말 짧게 빠질 뻔했습니다. 오히려. 네. 자, 득점이 됐는데 다음 공 정확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와. 자, 지금 김노재 심판은 안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효흥민 선수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아까 했습니다. 아까 팔라조 선수가 쳤던 방식이랑 좀 비슷한 방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목적구 위치도 아슬아슬한 상황이긴 했는데 네. 공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김노재 심판이 확인을 요청한다고 했고요. 네, 득점이 인정을 했네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수구가 좀 빠르게 이동을 했어요. 네, 굉장히 각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네. 네. 포쿠션으로 들어갔네요, 지금. 그러네요. 네, 코너를 들어간 다음에 맞았어요. 뒤로 돌려치기. 자, 포지션 최대한 신경 써서 네. 공격 좋습니다. 성공 4대4 득점. 아, 포지션도 굉장히 잘해놨어요 지금. 네. 이민혜 선수가 이제 워낙 공을 정교하게 잘 다루면서 득점까지 하다 보니까 포지션도 잘하고 네. 그런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4세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것도 길게 시도하겠죠. 뒤돌려치기. 흰 공은 슬슬 힘이 빠지고 있고 노란 공은 끝. 들어갔습니다. 야, 지금 수구에도 힘이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좀 짧아질 뻔했어요. 여기까지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약간 좀 짧아진 느낌이 있었죠. 네, 힘이 없는 것보다 네. 짧아서 지나갈 뻔했습니다. 그 지금 걸어치기도 있고 비껴치기도 있거든요. 자,
자, 걸어치기로. 아, 네. 김세현 선수 정말 자. 아주 안정감 있게 뱅크샷을 잘 처리합니다. 네. 1이닝에는 3뱅크, 이번 이닝에는 1뱅크 걸어치기. 아, 두께가 정말 좋았습니다. 빠질 수 없게 걸어놨네요. 네. 그리고 비껴치기. 자, 이 공이 득점이 된다고 하면 다음 공 매치도 괜찮아 보입니다. 코너 쪽으로. 네. 보내서 성공. 자, 9점까지 이제 2점 남았고요. 아, 이 점프가 조금 얇게 맞았네요. 야, 지금 회전력 잘 살려줬고요. 최성훈 선수와 김세현 선수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결국은 타임아웃까지 씁니다. 지금 칠 배치가 마땅히 딱 떠오르는 배치가 없어요. 파란 공 오른쪽 비껴치기는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예. 지금 오히려 뭐 3뱅크가 보인다고 하면 그냥 공격적으로 한번 좀 쳐도 괜찮을 것 같고요. 파란 공 비껴치기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계속 노란 공 쪽을 보고 있거든요. 넣어치기인가요?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껴치기를 짧게 치나요? 금액이. 오, 와! 이게 직접 맞았네요. 너무 벼랑간에 들어가서 모두가 정적 속에 파묻혔습니다. 지금은 득점이 인정이 안 돼서 현장에서 지금 결정이 안 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들어간 거 아닌가요, 이건? 뭐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그래도 예. 어, 네, 들어갔습니다. 저 속도로 파고드는 그 넣어치기가 2가 아슬아슬하게 타냐 안 타냐, 3가 타냐 안 타냐. 아, 탔네요. 네, 이건 확실하게 탔네요. 자, 김세현 선수는 약간 끌어서 네. 좀 짧게 시도를 한 것 같이 보였는데 이게 자, 강하게 파고들면서 코너로